오늘 힘들었지? 아니요, 재밌었어요. 매일 와서 아버지랑 바둑 좀 둘래? 언제 고문할 일이냐? 고문 아닌데요? 아저씨 저 어때요? 바둑에 소질 있어요? 네가 세 사람 중에 제일 나. 진짜예요? 몇 번만 가르치면 너 따라잡는 거 시간 문제야. 와, 그러다 송은주 너 우리 아버지 수제자 되겠다. 부디 절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사부님. 회장님, 전화 받으십시오. 누구야? 용산경찰서입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서장님. 예. 아, 저희 무교클럽 한번 와보셨던가요? 아,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 서장님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예. 네. 9시요? 예. 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예, 서장님. 영아. 네. 집마담한테 전화해서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해. 네. 약 먹었으니까 열 내릴 거야. 출장이 뭐야? 응? 아빠 출장 갔다면서. 출장이 뭐냐고. 저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빠 심부름 보낸 거야. 어디로? 부산. 언제 와 그럼 아빠? 글쎄, 일이 일찍 끝나면 빨리 올 수도 있고 일이 늦게 끝나면 좀 이따 올 수도 있고. 목요일날 유치원 재롱잔치는? 아빠 못 와? 아빠 못 오시면 엄마랑 이모랑 갈게. 아빠가 꼭 와야 된단 말이야. 왜 꼭 아빠가 가야 돼? 은지한테 아빠 자랑했단 말이야. 우리 아빠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이리 와봐. 준영인, 아빠가 그렇게 좋아? 응. 엄마보다 더? 엄마도 좋아. 근데 아빠가 더 좋구나. 준영이는 참 행복한 아이야. 아빠랑 이모랑 엄마가 준영이만 사랑하니까. 그치? 응. 근데 준영이는 동생 갖고 싶어. 동생 만들어줘. 엄마, 울어? 울었잖아. 이모한테 전화해봐. 언제 퇴근하는지. 알았어. 구내식당에 특식 신청했어요. 특식? 특식은 반찬이 두세 개 더 많대요. 그럴 필요 없어. 나만 좋은 밥 먹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서 안 돼. 여기 언제까지 계세요? 모르겠어. 일주일에서 열흘쯤? 그 다음엔요? 검찰로 송치되겠지. 선생님 학교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다녀갔어. 구명운동 하고 있대. 선생님 동료분은요? 검찰로 넘어갔나 봐. 선생님이 여기 이러고 계시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복희를 믿는다. 준영 엄마랑 준영이 부탁할게. 걱정 마세요.
선생님만